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진천 이륙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토요일인데요. 바람 예보가 굉장히 세게 나와서 근처에선 비행할 데가 없어서 평상시에 비행을 하지 않는 진천 이륙장으로 왔어요. 옛날에는 바람이 셀 때 여기서 가끔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핏불들도. 그리고 지금 바람이 세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한량 형님도 지금 일로 비행 나오셨어요. 자, 핏불 이륙합니다. 아, 잘해요. 군더더기 없이 견제하고 바로 나갑니다. 여태까지 바람이 좋아요. 아직까지 예보처럼 그렇게 바람이 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 비행은 뭐 다들 다 재밌게 잘 했어요. 핏불은 쫙 건너 산까지 V6장 그 건너서 산까지 가서 팀원들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비행을 했고요. 한 명씩 이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선웅이 막내 선웅이 벌써 이륙했어요. 뜨자마자 들자마자 확 올라갔습니다. 이륙 타이밍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캐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또 이제 바람이 죽을 때도 있고 남풍기가 있어갖고 예보는 북서인데 남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풍이 불 때는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준비하고 이륙시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약 2시간 정도 늦었어요. 아주 바람이 셀 때 비행할까 말까 망설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선웅이도 이제 릿지를 타고 둥둥 떠다니고 있고 요래다가 이제 파리향 뿌린 것처럼 한 방에 다 죽어요. 고도를 못 올리면은. 자, 이제 구막내 이전막내 전막내죠. 박상호 피크5 장비는 날개는 피크5 타고 상호는 아마 여기 처음 왔을 거예요. 이륙장 진천에 이륙합니다. 견제하고 돌아서 바로 이륙. 아이고 잘해요. 참 군더더기 없이 다들 잘합니다. 네, 나가세요. 저 지지 형님 또 이제 남들 떠다니는 거 보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가 봐요. 잡아줄 사람이 있을 때 이제 빨리 나가려고. 오늘 지지 형님이 2시간 가까이 비행을 했어요. 고도는 약 1100 이상, 1200 근처까지 올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팀 중에서 고도를 제일 많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타산까지 이제 두타산 쪽으로 날아갔다가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왔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갔다가 고도가 좋으니까 다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그때쯤 이제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넘어올 때. 그래서 전진이 잘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지디 형님 산줄을 봐주고 있어요. 수요일 날도 이제 시간을 내서 날이 좋을 때 비행을 한번 했어요. 레전드 형님하고 같이 비행을 했고 선웅이도 했고 레전드 형님은 이제 일요일이 날씨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일요일 날 비행하고 오늘은 집에서 푹 쉬신다고 합니다. 이제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해요. 핏불은 제일 약할 때 나가가지고 이제 열을 잡고 지금 고도를 아주 높이 올려서 저쪽 건너편 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GD 형님 이륙 준비 하고 있어요. 이제 단추를 다 체결했고 날개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참 작게 보입니다. 자, 글라이더 들고 이륙합니다. 왼쪽 팁이 약간 말렸어요. 저거는 이제 비행하면서 풀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팀원들은 다 이륙을 했고요. 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죽는 타이밍인가, 이제 이륙장 위로 날아다니던 글라이더들이 이제 이륙장 아래, 고도도 낮은데 이륙장 아래쪽으로 겨우 붙어서 다니고 있어요. 지지형님은 저기서도 살려가지고 1200까지 올리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날개가 지지형님 M7 모전사의 M7 날개입니다. 지금 난풍기가 있어서 전진이 잘 안 돼요. 바람도 이제 슬슬 불고 있고, 여기 터줏대간 한량 형님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따로 약속한 건 아닌데 바람이 세니까 비행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이쪽으로 비행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산불 감시 초소에도 사람이 한 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웅 형님은 이렇게 해서 슬금슬금 이륙장 위로 슬금슬금 올라와요. 바람은 아직 깨끗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예보대로 바람이 불면은 비행하기가 힘들어요. 30km 가까이, 30km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전진이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비행하기가. 고도도 그때는 이제 30km씩 불면 고도도 잘 안 올라갑니다. 먼저 나가세요. 선수가 나가는 거 보고 카고 비행해야 되는데. 비행 안 할 수도 있어. 차 끌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나가세요. 제가 펴놓을게요. 가운데 들을까요? 가운데만 날개 보고 나가세요. 죽었네. 자, 한랑 형님 이륙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륙했어요. 바람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다들 이륙을 잘해요. 잘했어요. 바람이 무풍 때보다는 바람이 센 게 이륙하기는 조금 유리합니다. 지금 저는 1시간 반 정도 이륙을 시키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제 세졌어요. 지금 이 시간대부터 바람이 세져가지고 저 윈드스에 걸려있던 것도 부러졌어요. 네. 바람이 세지고 있네요. 왜 안 뛰시는 거예요? 바람 세니까 못 뛰지. 먼저 비행했던 팀원들이 착륙을 하고 또 차를 가지러 다시 올라왔어요. GD 형님은 아직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 천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지디 형님만 지금 보여줘. 지금 놀리고 있어요. 네, 지금 아니, 나무에 거는 거 보여준다는 거지. 이륙해다가 나무에 걸 것 같으니까. 아니, 우기는 그 뜻이야. 지금 핏불이 무전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디 형님이 두타산 근처까지 가서 고도 한 1200 정도 올리고 무전이 날라왔어요. 제가 핸드폰이 없는 관계로 다시 착륙장으로 간다. 이렇게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좀 똑바로 들고 있어. 윈드색이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윈드색 좀. 세워줘. 자, 이렇게 했어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륙하다 한쪽으로 쏠렸는데 바람이 휘 몰아치면서 가스트가 몰아치면서 나무에 걸릴 뻔한 걸 바로 그냥 들어 올렸어요. 이 바람이 살려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쓸려 가다가 가스트가 확 불면서 날개가 수직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륙장 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최고로 세지는 않지만 이제 전진할 때 속도가 5km 막 이렇게 6km 이렇게 불면은 정풍에 맞춰 놓고 그 정도 속도가 그 이하로 나온다면은 비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속도가 막 5km 뭐 4km 이렇게 나면은 뭐 거의 전진이 안 되는 거로 보고 또 서클링 하기도 힘들고 안전상 이유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이 타다가 바로 그때는 착륙을 해야 됩니다. 산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세도 이렇게 리치가 돼요. 이제 산이 높으면은 골짜기나 계곡을 타고 바람이 올라오면서 벤츄리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좁은 골짜기 같은 데를 타고 올라오면서 바람이 더 세집니다. 더 세지고 이제 골짜기가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고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몰아치기 때문에 이렇게 셀 때는 작은 낮은 산에서 이렇게 비행을 해야 그나마 이제 릿지라도 탈 수 있고 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천까지 왔어요. 저도 진천에서 여기서 딱 한번 해봤어요. 그때 한 2-3년 전에 형님들이 봄에 바람이 셀 때는 가끔 여기 와서 한다고 해서 한번 따라와서 저도 여기서 비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이나 문경에서 천안이나 서운산에서 비행을 하면은 여기 진천 이륙장 요 이륙장에 붙여요. 여기 붙여가지고 고도를 잡아가지고 두타산에 또 붙여서 고도를 잡아서 괴산 쪽으로 해서 문경 쪽으로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행을 많이 안 했어도 굉장히 친근한 곳이죠. 이제 비행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정상에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착륙하느냐 여기서 열을 잡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물론 이제 벌판에서 열이 잡히면은 여기 뭐 낮은 능선에 붙을 필요가 없이 벌판에서 고도를 올려서 두타산 쪽으로 바로 붙으면 되죠. 오늘은 지금 지디 형님이 두타산 쪽으로 넘어가다가 휴대폰을 차에다 놓고
온 거를 알고 다시 정풍을 뚫고 고도는 1200 가까이 올렸다고 합니다. 정풍을 뚫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착륙장에서 착륙을 한다고 이제 무전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 앞에 하천 논에 착륙을 할 겁니다. 삐뿌리고 이제 다른 팀원들이 모두 다 착륙을 했고 저하고 지디 형님만 착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예보대로 불면은 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불가능한 게 아니고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 벌판 쪽에서 이렇게 저 천 넷갈 그 앞에 논에 핏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를 대놓고 이렇게 골로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고도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비행을 리치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바람이 예보 이상으로 세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갈 거예요. 벌판 쪽으로 나가서 저 앞에 논에 착륙을 할 겁니다. 빨리 내리라고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재밌게 비행해놓고 이제 착륙했다고 이제 지금 비행하는 사람들이 빨리 내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제 엉덩이 밑에 핏불이 차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무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내리려고 지금 고도를 처리하고 있어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정풍에 맞춰놓고 브레이크만 잡고 있으면 아마 그대로 까질 것 같아요. 착륙 장소만 지금 선택해서 착륙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논에 내릴 것인지 길에 내릴 것인지. 랜딩 했습니다. 자, 아직 지금 두타산 쪽에서 지금 착륙장소로 넘어오는 지영이 형님 빼고는 다 랜딩 했어요. 이제 지용이 지디 형님만 랜딩하면 우리 팀은 모두 안전하게 착륙하는 겁니다. 지웅이 형, 풋바 밟고 계속 밟고 나오세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다 금방 나와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밟고 있어요. 저분이 두 개 해달라니까. 두 개 째잖아, 두 개 째.
형 정풍에 맞춰놓고 벌판 쪽으로 풋바 100% 밟고 나오세요. 바람 약해질 때 쭉쭉 나올 거예요. 계속 밀고 나와야 돼. 지금 봐라, 저 비고 날 접네. 접지 마. 형 귀 접지 마요. 귀 왜 귀를 접어? 귀 접지 말고 악셀에다 밟고 정풍으로 나와 벌판으로. 귀 접으면 밀려요. 뭐 일단은 버텨야 돼. 이게 가스니까 가스 지나가고 나면 밀려 나온다. 아마 저기 네, 지용이 형님은 보도가 계속 까지기 때문에 네, 저 시내나 저 전봇줄을 넘어가지 못할 거라 판단하고 그 근처 공터에 네, 랜딩을 하기 위해서 길을 잡은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넘어올 것 같아서 귀 접지 말고 계속 나오라고 했던 건데 이제 비행은 내가 하는 거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안전하게 내려야죠. 멀리서 보면은 보는 거하고 또 가까이서 자기가 비행하면서 내리는 판단이 더 정확한 거니까. 주영이 형 거기 내릴 때 많으면은 거기 잘 내리세요. 데리러 갈 테니까. 저 교회 탑 있는데 그대? 교회 탑 있잖아. 전진이 안 되니까 고도 착륙할 때 보고서 고도 높게 잡아서 여기 들어가야 돼. 아는 분이에요. 또 아니 지금 계속 기 접는다 저러는 건 안 되는데. 산이 전부가 다 못 갔는데. 오늘은 흙박으니까 저기 날개장 나오고. 지금 앞으로 무슨 더 나와야 돼. 그래야 검증가 있어. 딱 다소원. 땅이 내려오는 순간 수호까지다. 전부터 여기 넘어오는데 아 여기 싹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 몇 미터까지 올라갔냐? 그 뻔히 녹음했더니 600 얼마인데? 아까 누가 700 올라 700 얼마라고 지우 형님. 네 마지막 지디 형님 마지막 한 분까지 다 착륙했고 우리 XC비행 팀 XC 팀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저기 전진 안 되니까 맥시멈 안 되는 날개 타면은 될 수 있으면 비행하지 마세요.